그리고 성령 목사님 와서 하고 수많은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얼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여러분이시거든요. 그때 우리 양현선 전도사님 그동안 강화를 좀 했다가 사진이 강화를 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으로 우리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상대 현장에서 접수한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. 그동안 봤는데 오늘은 또 상처는 못하지만 표정치기라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. 마음 여기다 그 제대로 갖고 가야 되겠다. 빵도 사오시고 또 물도 사오시고 김기환 집사님 한 소리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카프레이어 다수님으로 어떤 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조직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직을 한 조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거부하지 마시고 맡아 주셔서 이제 제 혼자에서 1인 독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조직을 맡아서 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면 우리 카프레이터가 정말 멕시고 부산에서 이름바로 그러한 우리 에르반스가 될 것입니다. 그때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시겠죠? 하는 소리 없습니다. 협조해 주시겠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조직을 대원님 만들어만 따르고 왔으니 안 됐습니다. 이제 우리 카프레이터 나오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재능이나 이런 것이 내가 이제 방학이 되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이쯤을 재분을 해서 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연락시키게 되는데 어제 수업에 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자고 올라가셨는데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. 나는 정체가 완전히 정상주차. 아이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실체가 드러났어. 그래서 제가 이 소리가 해가지고 이게 말이 맞다 이게 정말이다. 아유 통째로 그야말로 김정은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시간을 잡으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 대형의 시간을 우리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북 활동하는 사람이 평면에 나타났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함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현관 동영상인지 이승진 목사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나중에 다시 분리하게 하겠지만 한 가지를 딱 예를 들 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여러 개를 설명했습니다. 그렇게 봤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뉴스에 보셨잖아요. 우리나라를 반드시 폭발할 것인데 90도로 떨어져서 중국을 갖고 가서 일본을 갖고 가서 이 태풍의 진로를 찾아야 한다. 그렇잖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. 그게 원인이 있었습니다.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. 그게 바람을 일어나 하나님
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분이 먼저 천신받고 그때 마을에다가 마을에다가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이 태풍이 그 십자가에 영향을 해서 있지만 하는 방향 90도로 꺾어서 중국으로 가고 꺾어서 일본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이게 하나님이 보았으니까 말입니다.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세를 다 이때가 다 된 거다. 나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. 지하물이 벌어져서도 방구도 자격증을 못 받다고 이게 해놓은 짓이 너무나 엄청난 짓이 하기 때문에 이런 대로 이제 여기 다 했습니다. 이게 이재명입니다. 그래서 이놈은 곧 이 나라를 떠나든지 또 여차하면 중국 과학을 많이 받을 수 있죠. 그래놓고 뭐 이거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이다 하는데 알고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. 이 박원순이 이상했잖아요. 그 다음에 그 노인상이 이상했잖아요. 뭐가 지금 이상하고 맞아. 그 문제가 있다 싶으면 죽어요. 실제 죽을 건지 알 수 없는데 심지어 그 저 뭡니까 그 세월호와 함께 된 그 교육관들이 멀쩡하고 그는 이 죽었다 했는데 멀쩡하게 프랑스에서 돌아가셨어요. 이게 우리가 앞에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이 전략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살아주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부산의 시민들을 깨워서 내년 3월 9일 어떻게 분열세권에 막을 것인지 한국과 그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해가지고 할 때 내가 좀 애기나이니까 나한테 할 이야기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애기 놓고 끝에 가서 좋은 이야기를 좀 방송하도록 그래서 자 이제 성경 목사님 나오셨으면 기도하고 제가 외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